번역가님은 그러면 그 원전 프랑스어로 돼 있는 거를 다 번역을 하시는 거면 네. 프랑스어를 뭐 얼마나 잘하시길래? 원래 공부를 하셨나요? 네, 불문과 나왔으니까. 아~ 불문과 아~ 석박사까지 다 했어요. 야, 오우. 아, 또 뭐 석박사까지. 아, 저희가 뭐 거기까지 여쭤보자. 아, 석박사시군요. 그 직업으로서 번역가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, 나도 한번 번역가를 한번 해볼까? 이러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. 일단 그분을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, 그러면은. 왜요? 왜냐면은 네. 번역은 아주 강추할 만하기도 하지만 절대 비추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. 아, 궁금하네요. 아, 너무 궁금한데요. 왜, 왜요? 그분이 경제적 풍요나 이런 그 현실적인 욕망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할 수 있는 분이면서 차분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분 같으면은 강추할 만한 일이죠. 변혁님, 이게 좀 경제적인 그 욕구를 좀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?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. 번역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먹고 사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이상의 일이 없어요. 최고의 직업이 되겠네요. 항상 행복해요. 근데 하나 문제는 이 일의 그 난이도와 그 고된 그 노고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인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. 노고에 비해서. 노고에 비해서. 아,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. 네. 그 행복감과 그 고됨 그 사이의 그 간극이 굉장히 극명하게